오, 얘는 여기 진짜 이쁘게 잘 열렸다. 잡으라는 활성산선 안 잡고 왜 딸기를 따냐고요? 오, 얘는 진짜 크다. 우와. 이야, 이쁘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색깔 정말 곱죠? 건강을 지키는데 제철 채소와 과일만한 게 없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항산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이 딸기에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면역력이 쭉 솟아날까? 항산화 성분을 지닌 과일과 채소,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딸기가요, 너무 잘 익었어요. 네, 야. 지금 제철이잖아요. 야, 사장님, 근데요, 이게 딸기는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는 게 좀 좋은가요? 하루에 6-7개 정도를 드시면 1일 비타민C 권장량이 다 채워진다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맛있게 잘 익은 딸기는 뭐 어떤 거 만들어요? 딸기잼도 만들고 딸기 아이스크림도 만들고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케이크도? 그렇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는 무엇을 할까? 딸기를 썰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딸기를 썰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야지. 드라마에선 먹기만 했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항산화 능력을 키우고 노화를 잡는 대장금이 돼보기로 했습니다. 딸기로 예쁘게 장식한 딸기 케이크부터 여기 항산화 물질이 많은 제철 시금치와 돌나무를 넣은 딸기 샐러드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와, 제대로 완성됐는데 한번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오늘 비타민C의 주인공인 딸기와 또 함께할 시금치. 뭐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비타민C 보충하는데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드시기도 편하고요, 만들기도 편하고요. 네. 노화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데요. 맛있어요. 진짜 딸기 맛있네요. 네, 딸기가 제일 맛있어요. 그런데 항산화 식품을 많이 먹는다고 활성산소를 전부 막을 수 있을까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면역력을 지키고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요, 활성산소를 잡기 위해서 신경 쓰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번 가보시죠. 오래! 발길 닿는 곳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매력적인 명소가 많은 정열의 나라 스페인. 해변과 산악지대, 자연공원 등 아름다운 자연공간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많다 보니 한겨울에도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연중 건조하고 온난한 기후를 보이는 스페인. 습도는 낮지만 햇빛은 강하게 내리쬐는데요. 스페인의 연평균 일조량은 약 2,500에서 3,000시간. 약 2,000시간 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내리쬐는 햇살만큼 유럽 내에서도 높은 자외선 지수를 보이는데요.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기 위해 오후에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라는 관습이 있는 스페인. 그만큼 자외선의 위험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Porque la radiación solar produce un estrés oxidativo en nuestra piel. Y entonces, ¿qué genera? Genera una hiperqueratosis, un enrojecimiento. Y también promueve la degradación de las fibras de colágeno y de elastina, es decir, la elastosis solar. Y por último, también puede provocar cáncer cutáneo. 높은 자외선 지수에 비해 스페인 사람들의 피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부 노화를 앞당기는 자외선의 위험에서도 건강한 나라로 꼽히는 스페인. 2040년에는 스페인 기대 수명이 장수 국가인 일본을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